여름이 성큼 짙어진 철원의 평야입니다. 철새들의 낙원으로 불리며 DMZ, 민통선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마을, 철원군 김하읍 도창리가 바로 오늘의 목적지인데요. 그 옛날 군화에 묻어온 민들레 혼씨가 이곳저곳으로 퍼지며 민들레 벌판이 있다 해요. 민들레 마을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이 참 예쁘네요. 네. 찜통더위가 내려앉은 도창리. 땀 흘리며 농사일이 한창인 비닐하우스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마을 구경 왔는데 예예. 아 이게 파프리카예요? 예예. 비닐하우스 안에서 무럭무럭 어떤 작물이 커가고 있나 했더니 식탁 위에 보석 파프리카가 주인공이었네요. 요즘이 한창 출하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철원은 대표가 저거지요. 철원 오대살. 네. 근데 철원 오대살인데 이제 파프리카가 이제 농가들이 별로 없다가 농가들이 이제 늘어난 거죠. 하우스를 하면서. 요 철원 지역이 일교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차이가 나니까는 단단하고 아주 맛도 아주 당도도 뛰어나죠, 이게. 잡채할 때도 들어가고 뭐 김치 뭐 열무 김치할 찌개도 뭐 김치할 때도 파프리카. 예. 놓으셔도 되고. 비무장지대에서 흘러내려온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더 영롱하게 빛이 나는 것 같죠? 아, 예쁘네요. 빛깔도요. 이쪽이 지금 이쪽 동이 노란색이고요. 저쪽 하우스에 있는 게 이제 빨간색. 모든 과가 다 초록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 이제 색깔을 크면서 자기 색깔이 들어오는 거죠. 아, 빨강도 처음엔 초록이고 노랑도 예, 예. 처음엔 초록이고요. 예. 노란색 파프리카가 자라고 있는 비닐하우스 바로 옆동입니다. 이곳에선 비타민C가 풍부한 빨간색 파프리카가 매력을 뽐내고 있네요. 비닐하우스마다 색깔이 다르네요. 그러네요. 맛이 좀 틀리대요. 색깔이요? 네. 어떤 맛인가? 저는 뭐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들 익숙하다 보니까 징그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맛이 다 틀리다 보더라고요.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색깔도 참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고된 작업, 피로를 덜어줄 비타민 같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일도 즐기면서 해야 능률이 쑥쑥 오릅니다. 선곡이 좋은데요. 아 원래 이렇게 일하실 때는 신나는 음악을 들으셔야 돼요. 아 이 노래 뭐예요? 좀 덜 지루하고. 그래, 작물들도 좀 좋아하죠, 그래야. 이 노래가 제일 창곡인데. 라디오 농사 어떤, 아니, 라디오 농사래. 저희 철원 파프리카 아주 당도도 좋고, 육질도 좋고, 아주 맛있는 파프리카. 많이들 사 드시고, 건강들 하세요. 네. 철원의 최전방, 도창리의 차세대 작물 파프리카. 활약 기대할게요. 아 정말 탐스럽네요. 구불구불 정다운 마을 길을 따라 이번엔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뭐하고 계셨어요 아버님? 네? 뭐하고 계셨어요? 아 더워가지고 쉬고 있었습니다. 마당 넓고 담장 낮은 풍경에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곳인데요. 뭐예요 어머니? 뭐예요? 뭐 찍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여기 이사온 지 한 8년 됐어. 이제 9년째인가 봐요. 뭐 특이하게 할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농촌이 좋아가지고. 원래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멀리 들어와서 조금 처음에 무섭거나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무서워요 지금도. 여기 민통선이 바로 앞에 있어서 좀 그런. 아, 그것도 모르고 왔어요. 오고 보니까 뒤가 민통선이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그렇게 낯설고 물설은 타지가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호박도 심고 동화도 심고 참외도 엄청 심으셨어요. 대농이시네요. 자가도 있고 배도 있고 게임 같아요. 어디에 가면 사과도 있고 사는 없었습니다. 하나 둘 어렵사리 터득한 노하우와 부지런함이 보탬이 돼 부부의 텃밭에는 올해도 땀으로 연근 귀한 결실들이 자리를 잡았죠. 아 이제 최고의 네 농부가 되셨네요. 근데 드시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아니 뭐 사살 찍고 있습니다. 괜찮. 친구들 오면 또 주기도 하고. 아 친구분들도 나눠주시고. 아낌없이 나눠줘요. 아, 이걸 해가지고 뭐 크게 뭐 돈을 벌이겠다 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압박감은 없으니까.
막 서서히 그 쉬어가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 운동삼아 우리 애들 주고 나눠 먹는다는 그 생각이죠. 텃밭 농사꾼 생활을 자취하고 난 뒤 쑥쑥 작물이 커가는 즐거움도 있지만요, 이 모든 걸 나눌 수 있다는 재미가 더 큽니다. 먹으세요. 먹어. 이거 블루베리 그냥 먹어도 돼요? 네, 맛있어요. 자, 같이. 아, 우리 작가님. 네. 저희 메인 작가예요. 어머니, 여기 완전 마트예요, 마트. 어머님도 기분이 덩달아 좋으신 거예요. 내가 갖다 먹으니까 좋아요. 좋은 거 갖다 먹어요. 얼마나 신나네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 재밌어요. 아버지, 아버지 계속 네. 자랑하시는 게 진짜 재밌으신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엄청 좋아해요. 선대 귀촌을 선택한 부부. 남은 여생, 인생의 텃밭도 이곳에서 갖고 나가실 거죠? 옛날 우리 고향에 마을 같고 어? 뭐 산 좋고 물 좋으니까 좋은 거죠 뭐. 그리고 또 여기 그 사람들이 다 좋아요. 아, 중요하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광윤, 박정윤 부부의 행복한 노년 응원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뱀으로 향합니다. 염소인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염소 키우시나 봐요, 아버님. 아, 얘들은 사냥이에요, 사냥. 사냥이요? 네. 아이고, 이 집의 막내들입니다. 태어난 지 이제 5개월째 접어든 아기 사냥들부터 걸음마를 대고 한창 활동이 왕성한 녀석들까지. 정말 귀엽죠? 정말 예뻐요. 사냥이 아버님 닮은 것 같네요. 아버님도 미남이세요. 사냥. 아, 우유처럼? 그렇죠. 한 10개월 이후부터 교미하고 새끼 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젖을 짜게 돼요. 여기가 바로 아무나 들고 날 수 없는 엄마들의 공간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냥류를 제공해주는 사냥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참 순한 성격들이죠. 그러게요. 사냥류가 사람들에 의해서 포유하고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잖아요. 엄마. 얘네들은 이제 건초도 주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풀이 났을 때 생풀 주변에 이제 풀이 많으니까 그냥 풀 벼서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그냥 풀 잘 먹어요. 원래는 이제 그냥 풀을 다 먹어야 되죠. 산지를 활용해 친환경 축산을 이어가는 아빠. 부지런히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녀석들이 마음껏 뛰어놀 놀이터도 조성 중입니다. 오, 굉장히 여러 마리네요. 일렬로 잘 서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내가 살아가는 기쁨을 느껴요. 자식 같으신가 봐요. 아빠 마음처럼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간식을 먹던 사냥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요. 연말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장이만큼요. 지금 착유할 시간이 돼서 젖자로 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자기들이 저렇게 알아서 가네요? 그렇죠. 왜요? 그 시간대 되면 젖을 짜주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이 착하네요. 친구들이 착유실로 향하고 홀로 고군분투 중인 사냥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 새끼. 저런 자식들이 한 명이 꼭 있죠. 억지로 들어가도 못먹으니까요. 그걸 너무 열심히 먹느라 머리가 나살 풀어야 돼. 아이고 어떡해요. 사냥 멘붕. 이래요. 여기가 좁았는데 억지로 들어올 때는 억지로 들어왔다가 지금 못 나가서 이제. 아이고. 갇힌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게요. 아유 세상에. 됐다 이 됐네요. 그루가 있었을까. 안에 조금 친구들이 없어. 무리에서 뒤쳐졌던 사냥 나라가 무사히 차교실로 향하고요. 그 틈에 김PD도 한숨 돌리며 더위를 식힐 참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저렇게 느낌이 있나 봐요. 가져줬겠다. 내가 그랬더니. 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반이 다져졌어요. 그러는 거야. 자 사냥류 한 잔 드세요. 아, 이거 사냥류예요, 아버님? 네, 미리 짜놓았던 건데 네. 한 잔씩 해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우와. 오. 눈으로 보기에는 일반 우유와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떨까요? 사실 먹어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어머, 우리 호박꽃 PD. 고소해요. 고소하죠? 네, 네. 고소하고 맛이 또 깔끔하고. 네. 이게 뭔가 우유보다는 사냥류가 밀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이제 우리 몸속의 흡수율도 굉장히 좋고.
아버님 박사세요. 산양유는 소화가 잘 돼서 우유를 먹으면 거부 반응을 보이는 아이나 어른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좋지. 사람이 딱 가면 뭐 달라고 매 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아이고 너무너무 예뻐. 아, 애들 정말 화사하시네. 잘 키워서 또 젖자서 우리 저 건강하게 마음껏 잘 드시라고 열심히 할 겁니다. 아, 미소가 좋으시네요. 내 나이가 몇 살일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머니가 대충 알아맞혀 봐. 대충 알아맞혀 봐. 알려줄게. 아니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진짜, 왜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진짜. 괜찮아요. 나이가 저 얘들 뭐 사줘야 되지. 아~ 하나 80 하나. 아이고 아, 진짜 교환이세요. 조용하시네요. 그래? 오, 신난다. 언젠가 조용할 때 와 술 한잔 사줄게. 소녀 같으신데요. 공해 없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여물어가는 곡식들. 그리고 조상의 대를 이어 청정구호를 터전삼아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는 곳입니다. 철원군 김하읍 도창리 민들레 마을. 오늘처럼 365일 시끌벅적한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